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인사드립니다. 어제의 보고예요. 어제도 오후에 옥상으로 올라갔었고요. 가서 들어갔는데 온도는 영상 8도였어요. 밖에 뭐 영하 여기가 18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온도, 온실 온도는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한번 싹 둘러보고 제 의가 처음에 꿈꿨던 온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또 그 아까운 애들이 갔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모양이 되수겠어요. 안전이 우선이죠. 그죠? 제가 오늘은 좀 마리맘 정원이 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해요. 마리라는, 제가 마리맘이잖아요. 마리는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었어요. 8년을 키우다가 암으로 떠난 지 1년 되었는데요. 마리를 보내고 제가, 이게 마리 화분이에요. 저기다가 장미를 싸다 심었는데 엄청 꽃이 예쁘게 폈던 마리 화분이 납니다. 거기 목걸이도 보이죠? 저거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다른 걸로만 약간 덮어놨어요. 마리를 보내고 저는 그게 펜노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모르고 제가 한 두 달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가족 잃은 느낌이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려견 죽었다고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걸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답니다. 병원 치료를 잘 받고 하면서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걸 해봐라 라고 한번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꿈도 못 꿀 무슨 유튜브를 하냐. 근데 의외로 그 안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시작은 펜노스 증후군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올 한해 정말로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겨우겨우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한 두 달, 석 달 지났을 때 제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차리려고 할 때에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6월 1일 날 떠나셨어요. 근데 그 떠나 보내기까지의 과정, 떠나 보내시고 나 차후의 과정이 제가 또 너무 많이 아팠답니다. 뭐 몸적으로만, 뭐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셔놓은 그곳을 한 3개월을 가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고 그때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었다면 제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댓글로 위로해 주시고 누구랑도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댓글로 제가 너무 위로를 받고 살았거든요. 저는 뭐 창이라든가 이런 큰 대품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예쁘고 그냥 제가 키우기에 편한 그런 국민이들 위주로 키웠는데요. 이번에 그런 국민이들이 이 겨울을 넘기기가 힘든 아이들인가 봐요. 거의 다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정성들여 키웠는데 최대한 겨울 11월 그 막바지 추워지기 전까지 담벼락에서 달달 달궜는데 갑자기 추워진다는 소식에 이제 이걸 단돌이에서 넣자 이랬는데 그때 남편이 계속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까? 그리고 이제 왼쪽 눈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할 때 이제 병원 가서 MRI를 찍고 그것도 응급으로 찍었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해 보시더니 빨리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이 아이들이 얼었다고 제가 펑펑 운 날이 저희 남편이 원래 혈액암으로 11년째를 살고 있는데 암 하나를 더 딱지를 더 붙게 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그래서 감사했지만 마음이 우울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눈이 저 안 좋아져서 운전을 할 수 없기에 내가 집에다 내려놓고요. 남편은 저랑 또 동기동창 중학교 친구예요. 참 우리는 친구처럼 사는 부부인데 그래서 내려놓고 옥상 갔다 오겠다고 올라갔는데 옥상이 그 모양 되었으니 울고 싶은 애 하나 때린 격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사연 많은 마리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초부터 나를 울게 하더니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이렇게 울리게 할까 참 서러웠어요. 올처럼 제가 평생 살면서 서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던 한 해였고요. 이런 날이 또 올까요 할 정도로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나를 울리게 만드는구나 이랬는데 며칠 후부터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아, 이 세상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와 비슷한 환경과 처지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위로를 받으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온 다육이는 빨리 털어서 흙으로 보내버려라.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만 더 상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 들어오는 거 그거 조금씩 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둘러보고 더 지켜볼까. 색깔이 다 변했기에 내가 예쁘게 물들여서 들여놓은 그 아이들은 그 색은 다 사라지고 다 이상한 색들로 변했고 완전 맛이 간 애들이 많이 또 생겼더라고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때도 한 100개를 냈는데 제가 조그만 화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를 헤아려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뭐 큰 대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몸이 힘듦에도 제가 이 다육이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남편도 이걸 하는 거를 저 이렇게 응원해 주는 이유는 이걸 제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그 힘든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밤에 정말 날밤을 새울 것 같은 그런 날에는요. 새벽에도 나가서 그냥 분갈이 한 적도 많아요. 혼자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 누워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해주고 함께 해준 이 반려식물들, 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애지중지. 여름에 비 온다 하면은요, 제가 비를 홀딱 맞더라도 이 아이들 비 안 맞게 하려고 막 덮고 참 자식들 키우는 것만큼 정성 쏟아가서 키운 아이들이니까 쉽게 이렇게 보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또 이거 하고 있을 때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우리 남편. 다행히 저 만나서 본인이 복받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고마운 남편입니다.